이번 부활절의 띠미 MT툼이거든요. 네.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처음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좀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, 얼마나 아프셨을까. 근데 이제 반면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. 그래서 얼마나 또 나를 사랑하셨을까, 그 생각을 했을 때 창조주께서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, 그런 친히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되게 감사하죠. 저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많이 들은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저를 정말 새롭게 하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빈 무덤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죽음에서의 승리,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. 생명,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,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죽어야지 살아날 수 있구나.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고귀함을 누릴 수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이 참 나의 소망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생각 드는 게 내 자신한테 좀 복음을 가장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, 과거의 추억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,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.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은 저 어드바이징 해주시는 교수님이에요.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, 그리고 또 1대1로 만나는 시간도 많고 가끔 퍼스널한 얘기도 많이 해서 그분도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.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죽음을 극복해내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역시 다시 부활할 거라는, 그리고 다시 만날 거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. 우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정말 비교도 할 수 없고, 그러고 또 그런 정말 이 온 세상과 모든 지구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한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. 제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 되게 이 세상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더라고요.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그 경험을 했어요.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과 어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복음이 저의 소망이 됩니다.